찬양이 너무나 감동스러워 마음이 많이 뭉클합니다. 고비고비 선교지에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던 주님이 생각나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와서 또 여러분 앞에 서게 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 되신 여호와여, 나의 말과 내 묵상이 오직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돌아오기 전까지 중국에서 기독교 선교단체가 설립한 국제학교를 섬겼습니다. 고등학생의 60, 70%가 한국 학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대학 입시죠. 저는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서울 연고대를 준비하는 입시생과 그 학부모님들을 섬기면서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한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 대학 입시 시험을 관리하는 칼리지 보드에서 AP 시험을 모두 온라인으로 미국과 동일한 날, 동일한 시간에 모든 세계 학생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 이 시간 오후에 들였을 때 새벽 1시, 3시 또는 4시에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학생들은 그 시험과 그 시험 시간대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한 달 전 이상 밤낮을 바꿔가면서 컨디션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언제인지 안다면 우리도 이렇게 깨서 준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한 등장한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주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준비된 자들이죠. 하지만 누가 슬기롭고 미련한지는 순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랑이 나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결정적인 순간,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는 처녀 5명과 또 그렇지 않은 처녀는 참여를 하고 안 하고의 결정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이 비유를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준비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 참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한 명도 아닌 반 이상 5명의 신부가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마치 오늘 여기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께서 핸드폰을 충전을 다 100% 하셨을 때 바로 집으로 돌아가신 때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 배터리를 또 들고 나오시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다 근처에 사시는데 차를 다 운전하고 오시면서 기름을 만땅을 넣으시면서 예배 시간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 또 기름을 한 병에 담으면서 그 기름내가 냄새가 날지도 모르는데 준비하고 오는 거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슬기로운 5명의 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은 어쩌면 빨리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체하면서 이 걱정 저 걱정을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금방 열릴 잔치를 두고 여러 상황에 대비하는 확신이 부족하고 어쩌면 믿음이 부족하고 아니면 집중하지 못하는 분산된 행위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주 준비성이 좋아 미리 기름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등을 들고 가는 것보다 등과 또 기름을 들고 갔을 때는 아마 지체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반면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오히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얼른 뛰어가서 제일 먼저 준비하고 있는 열심이고 열정적인 어쩌면 더 잘 준비된 신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잔치문이 바로 열렸다면 아마 그 신부들은 오히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고대하며 또 천국을 바라보는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을 챙겨온 자가 슬기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그때를 알았을까요? 본문 13절에는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두에 소개한 입시생은 시험 날짜와 시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준비할 수 있었고 그 결정적인 시험 보는 시간에는 당연히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본문에서 5절에 보면은 열처녀 모두 다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라 다 신랑이 더디 오매 졸며 잘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순간에 깨어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졸고 잠들어 있었고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때를 알고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너희는 그날과 때를 알지니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요.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시험 당일 전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모의고사 점수를 아무리 잘 받아도 당일날 시험을 보지 못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녀들도 이 중요한 시간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탈락이 됐어야 되는데 다섯 명만 탈락이 되었습니다. 신부들이 신랑 오기를 기다리며 졸고 자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일상, 우리 매일의 생활을 뜻합니다. 졸고 자는 것은 미련해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매일 삶 속에서 충실하는 것을 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깨어있지 않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계속 천국만 바라보면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되 세상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더 주님의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세상 일만 하고 있다고 마음에 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시대 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아이들 돌보시느라고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의 무게를 느끼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말씀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자녀이라 낮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에 속하 있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때가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더디 오매 졸며 잠을 청할 때 신랑이 그냥 지나가고 잔치 문이 닫았습니까? 오히려 신랑이 온다고 깨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심령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계속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졸다가 잠을 자는 것은 어쩌면 이 처녀들은 잔치를 위해 에너지 충전을 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거고 그것이 마치 시험을 봐야 되는 시험생 같은 그런 심령이라면 우리가 하루하루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초조하며 불안해서 살아야 합니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었던 게 팝퀴즈예요. 그냥 어제 배우고 오늘 갔는데 갑자기 시험 본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요. 우리가 맨날 그렇게 시험을 볼 것 같은 언제 어떻게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때를 알지 못하느니 때를 알기를 바라시기보다 그거는 내가 할 일이고 너희는 이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이곳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천국을 이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다시 오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 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나라가 어떤 것임을, 주님의 통치를 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대답은 비유 중 누가 기름을 챙겼고 안 챙겼나 하는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어쩌면 기름을 챙겼던 슬기로운 다섯 명 처녀의 마음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등잔만 가지고 갔던 처녀는 자신들이 들고 갔던 기름이, 등잔 안에 있는 기름이 아마 넉넉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름을 챙긴 처녀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놓칠 뻔했던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금방 잔치가 열릴 것 같지만 결국 잔치는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오직 신랑만이 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9절에서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에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처녀는 그날과 때를 알지 못함을 의식했고 인정했고 그러기에 준비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부들은 그분이 결정할 시간을 자신의 잣대로 결정했습니다. 현명한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는 바로 그날과 그때는 주님만이 정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식했냐에 달려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 그것은 모든 일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땜에 틈이 생기면 땜이 무너지듯 성령이 충만한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틈입니다. 여러분 흔히 성령 충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반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요즘 교회 자주 나오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하면서 점점 영적 침체를 느끼고 마음의 냉랭함을 느끼면서 아, 내가 주님과 좀 멀어진 것 같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 뭐 열심히 모임을 할 때, 막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그럴 때는 성령 충만한 거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을지도 많고요. 하지만 성령 충만의 반대는 뜨거움이 아니라 틈입니다. 그 작은 틈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게 하는, 우리도 모르게 언제 어느샌가 우상을 만들고 있는, 우리 잣대로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게 하기 원하는 그런 저희들의 자아고 고집이고 저희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느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주시할 때 그것을 보고 경험하며 또 그분이 그런 일을 저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서 그 일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증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게 내어드리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참 말은 쉽지만 실상 이렇게 하기는 깨어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선교지를 떠나면서 그곳에 가면 참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 많은 선교사님들 그러잖아요. 내가 거기 가면 뼈를 묻어야지, 그리고 오래 잘 선교를 하고 마쳐야 왠지 성공한 것 같고 신실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또 특히 중국 선교 특정상 거기에서는
몇 년 있어서는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0년 계신 분이 온 지 얼마 되냐서 저 지금 한 몇 년 돼서 이러면 아이고 아직 시작이네. 한 7년, 9년은 좀 있어 조금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딴 거 다 말고 그냥 오래 잘 사는 게 그게 성교고. 그리고 중국 분들이 많이 이렇게 신뢰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거기서 흔히 하는 말이 천천히 가라.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웬만한 건 다 괜찮다. 이렇게 관대한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있을 게 될 줄 알았고 또 주님께서 참 많이 인도하셔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모임들도 하게 되고 활발하게 섬기게 되면서 아 이제쯤 뭔가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팬데믹이 생겼고요. 한국으로 피신도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국경이 닫혀서 나가셨던 선교사님 들어오실 수도 없었고 이산가족으로 계신 분들도 많은 그런 가운데 큰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혼자 보내는 거라고 마음은 아팠지만 그렇게 생각했고 아들이 가면 돌아올 수도 없고 무슨 있으면 제가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지 끝까지 잘 버티고 섬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제안에 부딪히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느 곳에서 계속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해 나갈지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들께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는 한번 고려해보지 않겠냐는 제안도 하셨는데 카운셀러나 뭐 오래되신 선교사님들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는 분명한 직장과 집은 있어야 그때 돌아가라. 그게 아마 주님께서 사인으로 보여주실 거라 생각해서 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구나. 그냥 여기서 계속 선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천진으로 가기 전에 연변에 있을 때는 갑자기 학교가 문을 닫아서 옮겨야 될 상황에 어디로 가야 될지 중국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막막한 상황에 찾고 찾다가 더 이상 찾아도 방법이 없고 태평양 그냥 한가운데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보여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가던 가운데 천진에 있는 학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서 참 연변과 그 북경 그 북한과 멀리 떨어졌지만 북한 선교를 하는 분들만 만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사인을 보여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저 나름대로 헌신이었고 믿음이었고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아들이 떠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 몸에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뭐지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동안 주님의 사인을 구했던 게 주님을 신뢰해서 아니면 정말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두려운 마음에 주님께서 뭔가 보여주셔야 그거를 붙잡고 가다가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보여주시지 않았지 않아요? 하고 이렇게 대밀기 위한 저희 보호막이었던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요번에는 어떤 주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뭔가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 한 사실만 신뢰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하게 7월 중순쯤에 돌아오기로 결정했고 그러는 가운데 결정을 하는 순간 그 다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주님의 방법은 모르겠구나. 제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제 틀이었고 제 방법이었고 제 방식이었던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냐면요. 겉으로 우리가 참 믿음으로 포장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정말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 내가 중간에 있고 내가 주인이고 내 식이 있어서 주님께서 새롭게 가르치고 새롭게 경험케 하기 하시는 일을 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깨어야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으면 우리가 저주를 알게 될까요? 깨어있으란 다른 말은 성령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 기름을 준비했던 그 처녀의 마음처럼 포커스가 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두면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어디에 우리가 틈이 있는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저희들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모든 것이 많이 이렇게 정지되어 있으면서 어쩌면 그 잔치가 열리기 전 닫힌 문 뒤에 있는 처녀들이 저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 시간이 어쩌면 그냥 잠자고 침체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홀로서 주님 앞에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감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교회 일에 바쁘고 일에 바쁘다 보면 우리가 뭐가 틈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어쩌면 감춰져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보여질 게 없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뭐 새벽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당신은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어떤 권사님 안 나오신다고 어쩌면 저럴 수 있냐 이러면서 우리 각각 가진 그 잣대에 우리가 어쩌면 자유하지 못하고 또 그거에 맞추다 보면서 왠지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이 다 없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어떤 자로 어떤 예배자로 설 수 있는지 쓰고 있는지 검토할 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실 수 있도록 만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디어 대통령 선거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통해 많은 변화가 있죠. 많은 패러다임이 시프트되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통로가 이루어질 줄 압니다. 제가 여기 와서 또 천진에서 연결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을 뵙고 왔더니 그날 밤에 중국에서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오늘 거기 선교사님 집에 갔다면서요?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아냐 했더니 요즘 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하시고 그런 모임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와서 제가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 제가 중국에 있던 모든 선교사님이랑 다 아는 분이시더라고요. 세계는 너무 좁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던 간에 또 천국이 우리가 언젠가 갈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그 빛나는 등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중앙교회에 또 우리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세계에 주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시길 그렇게 되어드리는 저희들의 그릇이 되길 축원합니다.